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탐대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탐대실, 들어본 적 있나요? 소탐대실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속담으로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둔다, 호세아 8장 7절에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큰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작은 것을 내어주고 큰 것을 얻으십시오.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이익을 포기하거나 약간의 손해를 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만 급급하다 보면 결코 큰 것을 잡을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멀리 보고 크게 움직여야 큰 것을 성취할 수가 있죠. 이 시간은 소탐대실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벽주의, 강박관념은 조금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대충대충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고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소한 것에 연연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비판한다고 해서 적대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이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넓은 마음은 품는 마음입니다. 다양한 사람을 품는 마음이죠.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품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좁으면 다양한 사람을 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소탐대실의 문제는 상대방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잘 지내는 사람을 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도 있죠. 다시 말하지만, 소탐대실은 문제가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좁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는 이유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 상처를 잘 치유하지 않으면 굳은살이 생깁니다. 그 굳은살은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들어 버리죠. 마음의 굳은살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조금 더 심해지면 완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의 굳은살 때문에 고집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굳은살은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게 만들고 사람들을 대할 때 경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깊어지면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의 벽을 세우죠. 벽을 세우면 잠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람은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넓히는 길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죠. 다양성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다양성의 맛을 더해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음을 넓히는 길은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배려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무 기대도 하지 말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상대하는 것이 인생이죠. 부딪히고 깨지고 웃고 울고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사소한 것들 무시하고 초연하게 생활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지만 그럴 때마다 크게 한번 웃고 한번 물러서고 고운 말을 하면 더 큰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남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작은 손실을 참을 줄 아는 사람만이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